네, 유니온 더 이상 흑과 기간이 히토리우주. 이제 그 미국도 그렇고요. 지금 그 인도 그래서 그 연합이 있죠. 거기서 지금 중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경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관련한 지금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네. 네. 아 물론 뭐 이 유니온이 실적이 뭐 좋고 이러진 않아요. 네. 2019년에 2,124억이 나왔는데 올해 그 작년도 예상치가 1,892억이 2억이고 영업이익이 네. 72억 다 줄었어요. 매출액 영업이익이 다 줄고 있는데 네. 이건 지금 매출액 영업이익으로 가는 게 아니라 테마로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유니온이 저게 제가 붙인 멘트가 아니라 중국 언론에서 한 얘기예요. 그쵸? 정부에서. 네. 이제 더 이상 흑가격으로 팔지 않는다. 히토류가 흑 속에 있는 이제 희귀 금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게 조금 모멘텀이 더 갈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 들어서 조금 유해질 줄 알았지만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스타일이. 트럼프는 말을 거칠게 해가지고 그걸 너무 가시처럼 하는 거고 바이든은 말은 점잖게 하는데 네. 뒤로는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전체적으로 압박을 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절대 바뀐 게 아니에요. 우호적으로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요 외면태는 네. 계속 살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히토류 관련주가 요 지금 시장에 어수선하고 네. 대형주들이 눌리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다. 네. 예, 그래서 요게 좀 오늘 급등주 중에 좀 볼만한 종목이어서 하나 일단 꼽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까 그 쿼드가 생각이 안 났었어요. 이제 생각이 나네요. 자, 오늘 시장 새끼는 우리 벤자민 투자연구소죠. 신일수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